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아, 그래서 오늘 더운 이야기. 네. 잠시 후에 더운 이야기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민트윤께서 아. 주가 떨어지는 거 이제 탕탕 후루루루루 이걸로 해주셨잖아요. 네네. 민트윤이니까 되지. 해보시겠어요? 그거 했다고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탕탕 총 맞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진짜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역시 이게 참 사람마다 이미지라는 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좀 다르다. 아, 그럼요. 이미지도 다르고 또 스피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는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고 자, 뉴스만 좀 담백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굉장히 그 좀 뜨거운 이슈가 터져 나왔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오늘 가장 핫한 거는 아마 SK그룹이 아닐까.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주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화면 보시죠. 네. 네. 오늘만 15.57%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석유화학 산업이 잘 되는 건 아닐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금 배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SK 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을 해서 자산 가치 100조짜리의 엄청나게 큰 에너지 기업을 만들 거라는 그런 보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SK E&S 쪽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오늘 이제 되게 확실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 열릴 경영 전략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SK이노 쪽에서는 공식 안건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고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는 네.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대부분 네. 올라가는 게 맞을 거고요. 뭐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이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오다가 이제 뭐 최근에 한 달 정도 전부터 네.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이 이제 단독 보도 나오고 나서 후속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의 이런 공식 네 공시 내용을 보더라도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이 완성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지지난 주였었나요? 네. 2주 전쯤에 저희가 인뎁스 시간을 통해서 권순우 취재팀장이 SK그룹의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줬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SK하이닉스가 요즘에 반도체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네네.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공장 시설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사들에서 지금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곳이 마땅치 못하다 보니 네네. 결국 재무적으로 돈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다. SK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공장 개선 그 업그레이드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다른 그 사업부들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화학 석유화학 쪽은 그렇죠. 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은 시기다라는 뉴스 그러니까 라는 분석을 네. 분석을 한 2주 전쯤에 이제 짚어줬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었는데 결국은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네. 아,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합병설까지 네네. 나오게 된 거겠죠. 합병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한 77조 원 이상 하고요. 네. 자산 가치만 86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또 SK 그룹의 이제 중간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SK 그룹의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큰 갈래를 보자면은 통신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있고 네. 석유화학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석유화학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이제 계열사가 SK 에너지, 지오 센트릭, 엠무브, SK 온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들 너무나 큰 회사들이고 많이들 아시는 회사들이죠. SK E&S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뭐 잘 모른다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쉽게 말하면 가스 쪽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연간 매출이 한 11조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가 19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양사가 합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한 105조 이상의 굉장히 큰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왜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이유는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굉장히 지금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계열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SK온이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장 시설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차원에서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한 수조 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 돈을 계속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3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전부 다 SK온에 투입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다른 계열사에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게 돈을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E&S가 되게 알짜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네. 한번 합쳐서 이 부분을 좀 조달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예전부터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SK온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못 벌고 있길래 그런가 네. 한번 제가 표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시절부터 배터리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K온이 2021년 10월 1일자로 법인을 분리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번 1분기까지 제가 이제 경영 실적을 한번 쭉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매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1조가 넘고 최근에는 3조 6천억도 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죠. 누적 적자가 꽤 많이 쌓여있겠네요. 네, 누적 적자가 2조 2,500억 원 정도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개 분기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고 분기 평균 한 2,200억 정도의 지금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중요한데 마이너스 29%로 시작을 해서 작년 4분기 때 마이너스 1%까지 가까스로 이제 BP 지점을 조금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SK온 경영진 쪽에서는 내년 중으로 우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 보시면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3,315억 원의 지금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이익률은 마이너스 20%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돈을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SK온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회사 안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고 주주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곳을 찾았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SK E&S가 그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게 된 겁니다. 네. SK E&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 매출에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네. 회사 자체가 지금 뭐 LPG라는 게 지금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스라는 게 보면은 이게 꾸준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한번 표를 보시면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이제 2,300억 원에서 4,500억 뭐 이렇게 계속 지금 흑자를 내고 있죠. 한때 이제 5,730억 원까지 흑자를 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의 지분 자체를 보시면은 주 SK가 한 9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 SK의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SK 자체에 보면은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2019년도에 7,300억 원을 이제 현금 배당을 했었고 쭉 매년 이제 5,000억 원 이상 2021년도에 3,800억 원을 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5,000억 원 이상의 지금 배당을 꾸준히 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SK온 쪽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SK온 쪽에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죠. 그렇죠. SK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SK E&S는 아직까지 비상장사다 보니까 여기에 주주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SK가 90%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가치는 주 SK E&S의 가치는 주 SK에 많이 담겨 있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합병에 대해서 지금 주 SK 주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만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합병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서인데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0.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0.5가 1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자산 가치를
이제 같이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SK ENS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SK 주주 그리고 이제 ENS 주주들이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주 SK 쪽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큰 상황이죠. 이거 합병 비율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주 간의 그거 되게 심하겠는데요. 엄청 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PBR 1배가 안 되면은 자산을 그 합병 비율로 산정 기준으로 넣을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5천 원짜리고 유동이자가 만 원짜리 주식이어서 네네. 어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하려면 2대1로 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지금 주가는 5천 원인데요. 자산이 만 원이에요. 저 1대1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 그걸 아, 그 합병 비율 이것도 우리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네. 그렇죠? 아, 많았죠, 사실. 아, 이게 또 SK 주 SK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SK 이노 입장에서도 지금 PBR 한 배가 만약에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주주들이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게 또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조 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투자할 곳이 많은 SK이노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좀 좋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SK이노는 괜찮아질 거냐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SK이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증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뭐 지금은 성장 둔화지만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R&D 비용과 투자 시설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ENS의 현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현금이라든지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약간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SK 쪽에서는 SK 이노 쪽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2030년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SK온도 쉽게 말하면은 배터리가 네. 제대로 된 현금 만들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SK이노를 이끌어가는 주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SK EN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스 쪽 사업이 주력입니다. 네. 하지만 미래 여기 또 미래소 SK ENS의 미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천에서도 지금 수소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가 또 앞으로 밀고 있는 수소 관련된 사업의 주력 계열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 전기 그리고 이제 배터리 수소까지 합쳐서 하나의 에너지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노 쪽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SK 이노 쪽에 지금 강력한 지금 주장이긴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아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이 상정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합병 비율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SK온이 현재 IPO 추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프리 IPO를 이미 한번 했고 지금 두 번째 IPO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MBK라든지 이런 국내 사모펀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2차 IPO에는 지금 뭐 JP모건, 네. 모건, 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또 해외 자본들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또 이제 앞으로 추진할 SK온의 IPO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만 살펴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큰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기사로 뜨고 나서 네.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큰 폭의 시장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뉴스들이 쫙 쏟아져 나왔는데 아, 그렇죠. 참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합병 비율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또 높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오늘 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서 지금 화재가 좀 발생했다고 해서 그쵸, 네. 혹시 이거 보셨어요? SNS상에서 좀 이 화재 그 증거 사진이죠. 증거 사진, 뭐 증거 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이제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물론 이 아파트가 실외기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그건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화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량이 많고 에어컨 사용량이 많을 때는 더불어서 실외기가 많이 돌아가고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사실 실외기를 놓는 곳에 우리가 창고처럼 사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 아는 분도 그분 아파트에 화재가 났대요. 그러니까 실외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니까 실외기랑 같이 그 창고로 쓰는 곳에
전동 킥보드를 넣어놨는데 아, 네. 그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전동 킥보드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네네. 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좀 커졌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배터리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예년보다 훨씬 더 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력 사용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었습니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러면 전력 수요 피크는 언제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발표가 있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면서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네. 올해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아무래도 8월 둘째 주 8월 2주차 그때가 이제 산업계 휴가가 끝나는 기간이라 이때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굉장히 가장 많은 전력 사용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92.3기가와트를 그때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전망이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93.6기가와트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정도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급 능력을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최대 공급 능력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규모가 104.2기가와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은 104.2기가와트고 수요는 최대로 92.3기가와트니까 블랙아웃 안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비 전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다라고 네.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다만 이게 뭐 그 변수는 있을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때이른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발전기가 일부에서 고장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제 공급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예비 전력도 지금 확보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울산 GPS 복합 통영 천연가스 이런 새로 건설한 발전기를 시운전하는 방식으로 예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급은 그렇다 치고 그럼 수요도 한번 그 수요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또 발표가 된 건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 피크 시간대에 냉방기를 30분씩 정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금융위원회랑 미팅을 할 일이 있어서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 이제 30분 뭐 냉방을 끈 건 아닌데 그래도 더워요. 아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시 출입을 할 때 서울시 기자실에 가 있으면 네. 한여름에는 이제 28도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6도였나 봅니다. 26도였을 네. 겁니다. 26도. 그런데 항상 그 이제 실내 온도는 26도보다 높았거든요. 네. 아, 그럼요. 사람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블랙아웃 같은 거를 그쵸. 버틸 수 있긴 한데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올 여름 지금 이미 에어컨 트셨죠? 저희도 어제부터 개시했습니다. 어제부터 개시하셨어요? 네. 저희도 어제부터 개시하려고 했는데 리모컨 배터리를 못 찾아서 개시를 못했는데 오늘 제가 집에 사들고 갈 건데 어쨌든 네. 그러면 그 에어컨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었어요. 에어컨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게 네. 에너지를 아낄 수 있나 아니면 그냥 약하게 쭉 틀어놓는 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나 어느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최근에 본 영상이나 뭐 쇼츠 이런 데 보면 네. 틀어놓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보긴 했거든요. 아 이게 네.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 오늘 한전에서 네네. 슬기로운 에어컨 사용법을 공개를 했는데 네. 공유를 해줬는데 에어컨은 이제 결국 에어컨에서 전기를 90%에서 95% 이상 그냥 모든 전기를 잡아먹는 게 다 실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외기가 꺼졌다 켜지는지 그러니까 실외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껐다 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네. 계속 켜놓는 게 나을 수도 있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구형과 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2011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은 구형, 2011년 이후에 제작된 제품은 신형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구형의 경우에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실외기가 일정한 속도로 가동이 됩니다. 그럼 목표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 실외기가
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네. 실외기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온도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구형의 경우에는 스스로 아예 에어컨을 잠깐 껐다가 몇 시간 지나서 조금 더 더워진다 싶으면 켜고 요런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거고요. 아, 네. 반면에 신형의 경우에는 그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실외기가 강하게 운전을 했다가 네.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실외기가 그냥 스스로 약하게 운전을 해서 쭉 약하고 길게 운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신형의 경우에는 그냥 켜놓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인버터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는데 인버터가 달려 있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신형이고 그렇죠. 정속형이라고 네. 그렇죠. 하는 것들 구형이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코알라님께서 3,000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꿀팁을 드려야지. 네. 이게 역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 저희가 지금까지 도움되는 뉴스를 안 전해드렸었군요.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 문 열고 에어컨 켜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순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력 소비량이 거의 4.4배가량 증가를 하니까 네. 이건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는 게 낫고. 그렇죠. 또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와 함께 그 가동을 하시게 되면 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실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전력 효율에 좋다. 사실 이게 전력 효율에 좋다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기료를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 단에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은 전력 사용량을 좀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저 자동차 산업 관련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자동차 수출 잘 되고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이번에 이제 5월 자동차 수출되어서 이제 산업 동향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65억 달러치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5월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오늘 발표한 2024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9천만 달러로 네.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자동차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그 옆에 6489 보이시죠? 6489 여기요. 네. 네, 이게 바로 64억 8,9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수출액이죠. 지금까지 누적을 보시면은 308억 900만 달러를 지금 수출을 했고요. 이제 전년 동기비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4.7% 정도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환경차가 지금 중요해요.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만 21억 7,600만 달러가 지금 수출이 됐고 이제 누적으로 보시더라도 103억 달러 지금 수출이 됐습니다. 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거의 한 3분의 1이 이제는 친환경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죠.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8% 정도 지금 누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자체가 지금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현지 생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현지 생산이 많아지면은 그때 좀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밑에 표가 좀 더 중요해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저 지난달에 자동차 지역별 수출액을 보시면 북미가 압도적입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39억 6,100만 달러치 수출이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6.3%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누적도 보시면 180억 달러 이상 지금 수출을 한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북미 시장이 이제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은 EU도 마이너스예요. 기타 유럽도 마이너스고 아시아도 마이너스고 중동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이쪽이죠. 여기만 조금 살짝 플러스이고 나머지 지역이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수출이 많아서 겨우겨우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대 최고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러다 보니까 정책 리스크가 되게 커지게 되는 거군요. 대선 이후에 정책 리스크. 아 역시 포인트 잘 아시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북미 덕분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많이
겨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을 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11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후에 미국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특히나 IRA 같은 정책에 따라서 네. 우리가 조금 많이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차 수출은 지금 3개월 연속 이렇게 지금 2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친환경차 수출 현황도 한번 좀 보시면은요. 네. 이제 하이브리드가 역시나 지금 잘 팔립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요즘 안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이제 39,477대가 지금 수출이 됐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3% 지금 줄어든 24,305대가 수출이 됐고 PHEV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출하는 물량 자체를 보시면은 하이브리드가 거의 지금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네. 되고요. 누적도 보시면 누적 이제 전체 신항차 수출이 32만 대인데 이 중 절반 가량인 16만 6천여 대가 지금 하이브리드입니다. 내수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친환경 내수가 요즘 좋아요. 친환경 내수는 좋은데 이거 역시도 지금 24만 대 중에 약 19만 대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2.6%를 기록을 하면서 4만 9천여 대밖에 지금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전기차는 항상 연초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2월부터 2월 말에 이제 그렇죠. 결정이 되고 네. 그렇죠. 그때부터 발표가 되고 나면은 한 여름까지 쭉 갑자기 올라갑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보조금이 동이 나죠. 그리고 나면은 추경을 통해서 그때부터 다시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계속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제가 하반기를 조금 기대하는 이유는 사실 네. 전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지금 살만한 전기차가 신차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반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기아의 EV3 또 뭐 이제 캐딜락의 리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인 판매가 있을 거고 뭐 볼보도 지금 EX30이라고 하는 차량을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네. 좀 약간 우리가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근데 3-4천만 원대에서 살만한 전기차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차량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은 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노님이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데 네. 하이트질로 왜 안 팔리냐. 그러니까 주가가 이 모양이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참... 뭘 저 개그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아, 참... 네. 여기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재밌지 그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좀 재미있는 캐릭터는 아니죠, 사실. 네. 아, 근데 지금 유기자 귀엽다고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계속 그 대화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그 영일만에서의 동해 네. 석유 과연 나오는 거냐 마는 거냐. 일단 오늘은 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이 직접 브리핑을 어제 갖고 네. 그 어제 가졌던 브리핑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자, 그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일단 그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한 그 진화를 하기 위한 브리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섭 사장이 어제 브리핑을 갖고 지금 이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을 좀 진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였겠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던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였었냐면 여기에서 공개한 내용들 가운데 다섯 개 기업 가운데 한 개 기업은 물론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개 기업은 비밀 준수 계약까지 체결하고 추가 자료를 열람해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이제 김동섭 사장이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그러면 이 다섯 개 메이저 가운데 한 개 기업이 추가 검토를 했다는데 이 기업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추정되는 기업으로는 엑슨모빌로 좀 언론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엑슨모빌이 이곳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유망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하나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의혹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만약에 어제 있었던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길 바라거든요.
그렇죠. 나오길 바라거든요. 네. 물론 그 지금까지의 의혹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나오길 네. 바라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유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한번 팔 때마다 천억의 그런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면 네. 7천억의 그러한 이제 탐사 비용을 주면서 시추를 해야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네.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 소식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아들은 감자튀김을 네. 주식으로 먹습니다. 아, 주식으로 드시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맥도날드가 감자튀김 맛있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럼요. 회사마다 이제 그 감자튀김 맛이 다 달라요. 버거킹은 조금 두껍고. 맞아요. 네. 그 맥도날드는 조금 얇으면서 짭조름하고요. 네. 뭐 롯데리아는 힘이 없다라는 말도 많고요. 네. 왜 롯데리아만 폄하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 롯데리아는 근데 또 이렇게 흔들어 먹는 또 이제 양념 감자 맛있잖아요. 아, 네. 또 그 히트 상품이죠. 그런 게 많은데 오늘 이제 맥도날드에서 SNS상에서 되게 좀 핫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네. 맥도날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후렌치후라이를 제공해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공급망내 이슈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보니까 공급망 이슈가 맞다고 합니다.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제 어쨌든 프렌치프라이를 냉동 감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맥도날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회사들이 이제 공급을 받는 게 되게 달라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미국산 이제 이런 냉동 감자를 가져와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원활하게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그러면은 뭐 지금 공급망 이슈가 많잖아요. 네. 여기에 때문에 다른 프렌치 프라이 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프렌치 프라이 지금 제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에서는 지금 차질 없이 감자 튀김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감자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냈던 곳이 네. 파이브가이즈요. 파이브가이즈요? 네, 파이브가이즈가 네. 원래 감자튀김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 미국에서는 그 자국산 감자를 썼는데 네.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 감자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파이브가이즈는 국산 감자를 씁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지금 받고 있다고 하고요. 한 300여 곳의 농가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브가이즈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반감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마케팅적으로 국내 감자, 국산 감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농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잘 좀 자리를 잡은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빨리 좀 이게 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자탕의 감자는 어떻게 됩니까? 감자탕의 감자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혹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사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네.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맥도날드 자체의 어떤 공급망 이슈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저 그 다음 뉴스를 좀 바꿀게요. 저는 뭐 하고 싶냐면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가 유럽발 부채 위기가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네. 아, 여기 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 올해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서 야, 유럽도 사상 최고가, 미국도 사상 최고가, 일본도 사상 최고가인데 한국만 코스피 이거 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프랑스 지수 한번 보시죠. 프랑스 지수가 연초 지수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리 찾아갔네요. 제자리 찾아갔습니다. 이거 네. 올 한 해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연초 대비 0.5% 오른 걸로 내려갔거든요. 물론 그 전엔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단순 지수 하락뿐만 아니라 유럽 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 수익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우려의 그 시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보이고요. 네. 지금 이 프랑스의 전체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유럽 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에 완패하면서 지금 아예 그러면 우리 그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극우 성향의 그 총선,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이런 그 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 근데 지금 프랑스가 재정 적자 규모가 안 그래도 큰 상태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뀌게 돼서 극우 성향의 이 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네. 재정 지출을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재정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확, 그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네. 오늘 같은 그 오늘 뉴스 나온 뉴스가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로존 부채 감축이 시급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GDP 네. 대비 5% 포인트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로존 국가들이 상당한 재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채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지금 프랑스 증시가 거의 연초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뭐 부채 위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조기 총선을 앞두고선 막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정당을 뽑아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재정 지출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로존의 부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약간 고개를 드나 싶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자, 그럼 3프로 뉴스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